인쇄도수는 인쇄물의 디자인과 전체적인 느낌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예요. 인쇄에서 사용되는 CMYK 네 가지 중에 하나의 색상을 1도 인쇄라고 해요. 두 가지 컬러는 2도, 세 가지 컬러는 3도, 네 가지 컬러는 4도라고 해요. 1도 인쇄는 한 가지 색상만 사용하기 때문에 흑백 인쇄로 많이 진행해요. 일반적으로 먹일도라고도 하지만 목 외에도 다른 색상을 지정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2도 인쇄는 검정을 기본으로 나머지 한 가지 색상을 추가로 사용해요. 주로 소제목, 페이지 표시, 강조라는 부분에 많이 쓰이게 돼요. 4도 인쇄는 CMYK 네 가지 색상을 모두 사용하는 컬러 인쇄를 말해요. 대부분의 색상을 표현할 수 있는 인쇄 방법이기 때문에 다채로운 색상으로 정교한 디테일과 풍부한 디자인 표현이 가능해요. 보통 단인본의 표지나 이미지, 그림 요소가 들어간 편집물을 제작할 때 사용돼요. 컬러 인쇄는 종이판에 CMYK를 모두 인쇄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인쇄에 비해 비용이 높아요. 별세 인쇄는 C, M, Y, K의 4도 이외에 형광색, 금색, 은색과 같은 특수색이나 별도의 지정색을 말해요. 별색을 따로 정하는 이유는 어떠한 부분을 강조하고 싶을 때 화면에 보이는 색 그대로를 인쇄물에 적용하고 싶을 때 사용해요. 별색 인쇄는 색 자체가 만들어진 고유의 색이기 때문에 별색 하나당 1도로 계산하면 돼요. 인쇄물의 전체적인 느낌을 잘 전달하기 위해 알맞은 인쇄 도수를 설정하고 예쁜 인쇄물을 완성해보세요. 열린 프린팅 블로그에서 더 자세한 내용을 만나볼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